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D&E 기타 스탠드! 풀헤드 플러스예요. 얘는 접이식 스탠드, 접이식 보면대와 기타 스탠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이게 무게도 꽤 있고, 무슨 텐트 같은 느낌이, 무슨 장비가 엄청 커가지고 지금 좀 당황했는데, 오! 아, 이게 여기에 집이 따로 있구나. 얘는 아, 홀 그렇구나. 아, 펜꽂이, 펜꽂이. 네, 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와, 이 가방이 무겁다. 얘네 무겁네요. 자,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얘를 열어야 돼. 짠! 짠! 하고 다시 닫아. 아하! 이렇게! 그리고 얘를! 기타 스탠드!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받칠 수 있는,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뭐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위에도 이걸로 열어서 해서 다시 닫아.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요. 아, 제가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이 자석이에요. 이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틱 폴딩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하! 얘도 여기다가 눌러서 껴줘. 그리고, 오, 완전. 그리고 딱. 아하! 오, 엄청, 엄청 튼튼해요. 아, 그리고 뒤로 완전 젖혀서, 아, 여기에 뭐 선반같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SPD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탠딩 용도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지금.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냥 폴딩이라서 그냥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기타를 한번 세워볼게요. 연주하다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높게는 안 쓸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어차피! 봐봐요. 지금 뒤에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죠? 이 아래도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는 게 아니라, 안다요, 안다. 안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하! 좋긴 하네요. 이제 기타 세션맨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연주 안 할 때는 기타 이렇게 놔둬가지고, 사실 이렇게 뒤로 뒤에서 스탠드 있어가지고 놔두고 다시 매서 다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본 상태에서 다 끝나는, 네, 그런 방식이네요. 너무 좋네요. 이러셔서 쓸 수도 있고, 높이도 충분히 높으니까. 어,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놔두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옮겨 다니고 가져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거워요. 우선은 짐이에요, 짐. 근데 그 외에 스펙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그 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네, 여기에다가 펜 꽂이. 너무 정말 작은 배려인데, 네, 펜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참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요즘에 이제. 자, DNA 기타 스탠드, DNA에서 나온 기타 스탠드고요. 접이식 보면대와 기타 스탠드가 하나로 뭉쳐 있는, 네, 불헤드 플러스입니다. 가격이 22만 원이에요. 이게 기분 좋은 가격으로 나온 가격이에요. 22만 원. 하나 구비해두고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스탠드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보면대입니다. 보면대든 스탠드든. 둘 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